소장 박정희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이4.19 혁명으로 탄생했던 이 장면 정부를 군사 정변을 통해서 결국은 교체를 시킵니다. 이게 바로 5.16 군사 정변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후에 이제 박정희 정부가 이제 무려 18년 동안을 이어가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 너무 길어요. 지금 너무 오랫동안 해가지고 이걸 좀두 시기로 좀 나누어서 좀 봐야 됩니다. 너무 길어서 그래. 자, 그래서 60년대를 한 축으로 하고 나머지는 70년대를 또 이렇게 여기 이제 70년대를 또한 축으로 해서 두 시기로 나누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5.16 군사정변을 통해 가지고 지금 비정상적 방법으로 지금 정권을 장악한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뭐 일단 뭐 군사정변이니까 그죠? 예, 그들이 이제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할수 있는 어떤 그런 조직을 하나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 조직이 뭐였냐면 바로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조직을 만들고 있습니다. 국가재건 최고회의.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지금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개헌합니다. 내각 책임제, 이거 우리한테 맞지 않아. 우린 기본적으로 왕조 정치 몇백 년 동안 내려온 역사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제가 맞는 것 같아. 라고 해서 개헌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5차 개헌인데요. 예, 대통령제를 이제 다시 직선제로 돌립니다. 직선제로 돌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원제, 이것도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해서 단원제로 다시 돌려놓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단원제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상원하원 아니잖아요. 국회 하나 있잖아요. 그죠? 예, 단원제 이 형태로 지금 돌려놓고 있더라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 5차 개헌에 의해 가지고 이제 출범했던 정부, 예, 그 정부가 이제 박정희 정부가 이제 출범하게 되는 겁니다. 박정희 정부가 출범하게 되더라. 이 박정희 정부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뭐였냐면 경제 발전이었어요. 이게 워낙 너무 우리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이 경제 발전은 좀 이룰 필요가 있겠다라는 건데 뭐 중요한 경제 발전에는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할 거냐면 돈이 없어요. 우린 돈이 없어. 너무 가난해. 그 돈을 어디서 가져와야 될까? 우리 국내엔 돈이 없으니까 그럼 외부에서 가져와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가난하니까 돈은 빌려주지도 않아.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라고 해서 이 박정희 정부가 선택한 게 뭐냐면 일본과 수교하는 거예요. 지금 광복 이후에 일본과 지금 수교가 안된 상태인데 일본과 수교하면서 식민지를 통치했던 거기에 대한 어떤 배상금 이런 것들을 좀 받아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본과 수교를 하려고 하는데 학생들이 들고 일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수교가 돈만 받으면 일단 오케이. 사과? 그건 뭐안 해도. 그건 그냥 서로 각자가 알아서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런 식의 어떤 그 수교의 어떤 모습이 나오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6.3 시위가 지금 일어나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64년도에 있었던 그런 사건인데요. 이 한일 수교를 지금 반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6.3 시위 여러분들 바로 말 그대로 이제 지금 정부 당국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한일 수교를 지금 반대하는 그런 시위예요. 이때 이제 나왔던 그 구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민족적 민주주의의 장례식. 민족적 민주주의의 장례식. 범범범.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까지 이 박정희 정부, 즉, 5.16 군사정변을 통해서 들어왔던 이 정부가 뭔가 어떤 민족주의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 뭔가를 해보려는 어떤 긍정적인 면이 있는 듯 했는데, 한일 수교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이거 아니었구나. 그 민족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단어 틀렸음. 이거 아님. 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장례식.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에 대한 부정이 되는 거예요. 박정희 정부에게 좀 걸었던 그 기대감, 이런 것들을 부정해버리는 이런 어떤 그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시위에도 불구하고, 한일 수교는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한일 수교가 65년도에 결국은 진행이 돼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 김종필, 오히라, 일본, 이 한국의 실세와 일본의 실세가 서로 메모를 통해 가지고 한일 수교를 어떻게 했다, 어떤 조건으로 한다,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적어놓은 그 메모가 공개가 되면서 아주 파문이 더 커지게 되었죠. 뭐 특히 이제 한일 수교 보면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일본이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가 없어요. 문제는 여기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이 돈을 어떻게 주냐면 우리한테 이제 무상, 유상 이렇게 차관 형태로 주는데 어떻게 주냐면 일본의 입장에선 독립 축하금이라는 명목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지배에 대한 어떤 그런 반성이 아니라 너희들 독립했어. 1945년 축하해. 독립 축하금 명목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지금 여기서 오고 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제 학생들의 어떤 분노를 가지고 오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뭐 박정희 정부로서는 돈이 급했어요. 지금 경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이것저것 따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수교를 지금 한 겁니다. 근데 이걸로 돈이 부족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는요 베트남에 파병을 합니다. 베트남 파병. 당시 이 미국과 베트남이 엄청난 전쟁을 벌이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파병하면서 우리 군인들을 파병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어떤 그 지원을 받는 그런 모습들, 경제 개발에 필요한 어떤 그런 지원을 받는 모습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브라운 각서. 이 브라운 각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통해 가지고 돈을 확보한 거예요. 돈을 확보해 가지고 어떻게든 한번 경제 개발 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경제 개발에 성공합니다. 네, 성공합니다. 60년대 박정희 정부의 제일 큰 치적이라면 경제 개발이죠. 경제 성장이었죠. 엄청난 고속 성장을 지금 이뤄내던 그런 모습들.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두 번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두 번 했어요. 8년 했단 말이에요. 박정희 대통령 두 번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두면 돼요. 예, 박수 받으면서 경제 개발 했으니까 박수 받으면서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서 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 민주주의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모습이 또 나와요. 게다가 이제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968년도에 아이고 무슨 이런 일들이 그냥 마구마구 벌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먼저 첫 번째, 이게 참, 이 청와대로 이 간첩들이 내려와요. 청와대의 간첩 습격 사건. 와, 이때 이제 잡혔던 사람이 김신조. 와, 이게 얼마나 놀랄만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거의 청와대 뒷산까지 왔어요. 아니, 도대체 휴전선은 어떻게 뚫고 들어온 거야? 대박. 무장 간첩들이 그것도. 네? 게다가 며칠 뒤엔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건 또 웬일이야? 이 푸에블로호 사건이라는 게 벌어집니다. 푸에블로호 사건. 이 푸에블로호 사건은 뭐냐면, 미국 정찰하는 배가 북한에 납포가 된 거예요. 납치가 된 거예요. 북한 측 주장은 우리의 영해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우린 잡아야 된다. 그리고 미국은 그러지 않았다. 너희들이 우리를 납치해갔다. 왜 이렇게 되면서 미국하고 북한하고의 전면전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일촉즉발의 긴장감, 또 한 번의 전쟁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야, 이거 뭐 청와대에 간첩 들어오지, 며칠 뒤에 지금 뭐 미북 간에 지금 전쟁 터질 것 같지, 뭐 이런 비등숭한 상황. 게다가 이게 다 지금 68년도 상황이에요. 68년도 이 막판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울진에, 경북 울진에 이 무장공비가 침투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무장공비는 여러분들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막 68년도에 막 쏟아지듯 막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여러분들 집권 세력이 이제 이야기할 만하겠죠. 지금 위기 상황이다. 경제 성장 이제 해놨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북한과의 그 관계가 지금 험악해지고 있다. 내가 정리하겠다. 명분이 생긴 거예요. 내가 정리하겠다.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하게 해달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헌법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행된 게 바로 이 6차 개헌이라는 겁니다. 이 6차 개헌은요, 다른 말로 여러분들 3선 개헌안이다라고 이야기도 해요. 3선 개헌안. 그러니까 한 번 더. 네, 한 번 더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았던 헌법. 예, 3선 개헌안. 네, 결국은 통과되었고요. 예, 결국은 대통령이 또 당선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세 번 됐습니다. 헌법 바꿨고요. 그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만둬야죠. 그만둬야죠. 예. 그런데 이제 아예 대통령 선거 자체를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헌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 헌법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명분이나 어떤 그런 사건이 있었을까? 있었어요. 바로 이 72년도에 와우 뭐야 지금 몇 년 전만 해도 지금 북한하고 지금 전쟁한다고 지금 으르렁으르렁 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북한하고 우리가 통일된데 뭐 이런 드라마가 다 있냐? 갑자기 눈을 떴더니 북한하고 우리가 통일한데 이게 바로 7.4 남북 공동성명이에요. 아니 우리나라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이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만났대. 와, 야, 아 근데 그럴 수 있는 그 배경이 있었어요. 그 배경이 뭐였냐면 세계적으로 당시가 닉슨 덕트린. 이 닉슨 덕트린이 나오면서 냉전이 완화되는, 냉전이 좀 완화되는. 여러분들 왜 기억나요? 그 앞에 왜 트루먼 독트린, 미소 공동위원회 그 결렬되는 배경 속에 왜 트루먼 독트린이 있다 그랬잖아요. 트루먼 독트린, 바로 냉전의 시작. 근데 그 냉전이 이제 완화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그런 시기였어요. 아니 이제까지 우리가 냉전이라고 하는 두 개의 양축에서 소련 측의 북한 그리고 미국 측의 남한 해가지고 서로 으르렁으르렁 되었는데 지금 위에서 미소가 지금 막 서로 화해하려고지도 모르는데 좀 많이 나아진 거야. 그럼 거기 줄 서 있는 사람들 뭐야 이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럼 우리도 해야 되는 거야? 뭐 어떤 그런 분위기. 그런 분위기 속에서 7.4 남북 공동성명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후락이 김일성 만난 거예요. 와우. 자, 그러면서 이렇게 통일될 수도 있으니 자, 이제 어떻게 된다? 똘똘 뭉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북한에 적화 통일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헌법을 바꿉니다. 그러면서 헌법을 바꿉니다. 이게 바로 7차 개헌, 바로 그 유명한 유신헌법이라는 것이죠. 자, 유신헌법에서는요, 대통령의 임기를 어떻게 잡냐면 예, 간선제예요. 간선제고 임기는 6년입니다. 근데 이 6년이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이 간선은 뭐냐면 여러분들 통일주체국민회의 통일주체 왜 통일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지금 통일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 나온 거예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 통일주체국민회의가 무엇이냐? 이게 뭐하는 조직이냐? 그냥 대통령이 지지하는,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조직이에요. 여기서 모여서 투표한다? 투표는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여기서 투표하면요, 대통령 지지가 거의 99%가 넘게 나와요. 주최 국민회의에서 지금 대통령 뽑는 거기 때문에 간접선거로 뽑는 거예요. 이거 이 최고에서 뽑는, 최고에서. 이때부터 최고한 대통령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년이라는 그 의미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이를 통해가지고 여러분들 바로, 예, 종신 대통령. 죽을 때까지 이 종신이 가능하도록 지금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대통령의 권한을요, 어마어마하게 줍니다. 일단 이 대통령은요, 국회를 해산시킬 수 있는 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을요, 3분의 1 임명할 수 있어요.
이렇게 뽑힌 사람들을 우린 뭐라고 하냐면 유신정우회다라 그래요. 유신정우회. 야, 이 유신체제 독특합니다. 그죠? 국회 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뽑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지금 문제가 심각하잖아. 당연히 반발이 많겠죠. 그 반발이 많으니까 그 반발이 많을 때 어떻게 한다? 간단해요. 긴급조치권. 이 긴급조치권을 통해 가지고 찍어 누르는 거예요. 찍어 누르는 거예요. 긴급조치권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헌법을 정지시키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헌법이 어떻게 정지가 돼? 헌법은 최상위법인데 어떻게 최상위법을 정지시켜? 유신헌법은 그래요. 긴급조치권은 가능합니다. 자, 이러면서 여러분들, 아, 이 뭐 사회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겨울 공화국이 되는 거예요. 뭔가 찍소리도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면서, 아, 뭔가 이상해.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들, 이때 이 70년대 이런 어떤 그 환경 속에서, 아, 우리가 정말 이걸 추억이라고 봐야 되나? 예를 들면, 뭐, 장발단속. 머리가 길면 안 돼요. 내 맘이지. 근데 안 돼요. 뭐 길거리 다니다가 잡혀가지고 이렇게 잘리기도 해요. 뭐야? 단발령이야? 단발령 저 1895년 을미개혁때 있었던 그 단발령 또 하는 거야? 맞아요. 또 하는 거예요 지금요. 게다가 여자들 같은 경우는 미니스커트. 단속. 당연히 반발합니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당연히 반발합니다. 그 반발의 모습들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첫 번째 언론 자유. 그러니까 언론에서 엄청나게 공격하는 거야. 이게 말도 안 된다. 언론 자유 수호 운동 이런 게 있었고요. 심지어는 그 동아일보에서 여기 이제 호응을 했던 그 많은 시민들이 백지광고 사태 여기를 채우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동아일보나 이런 언론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거예요. 정부를 비판하기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신문사들이 운영이 되려면 뭐가 실려야 돼요? 광고가 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 광고주들한테 압박을 넣는 거예요. 야! 광고 주지 마. 그러면서 갑자기 광고란이 비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신문을 받았는데 광고가 들어가려니 허예. 텅텅 비어있는 거예요. 와... 대박! 근데 그때 여러분들 그 비어있는 하얀 여백을 채워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이름 없는 그 당시 그 암흑이들. 그 암흑이들이 한 푼 두 푼을 보냅니다. 보내서 그 광고란을 채웁니다. 언론 자유를 위하여 나의 뭐 도시락 값을 낸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감동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문구가 그 하얀 여백을 채우게 됩니다. 바로 민주주의를 위한 열망. 그 민주주의를 열망이 바로 그 광고를 채우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70년대 유신체제에서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죠. 아, 이런 언론 자유 수호 운동뿐만 아니라요. 이게 수호자가 빠졌네요. 수호 운동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민청학년 사건. 민청학. 학생들이 이제 저항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민청학년 사건이라 가지고 이거 북한의 사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해서 이들 다 잡아넣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들의 배후 세력 바로 인민혁명당 사건, 인혁당 사건이라 그래요. 이렇게 가지고 여기서 잡혔던 사람들을 사형을 시키는데 이게 사형 선고 나자마자 바로 집행을 해버려요. 이게 사법 역사상 암흑의 날이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가슴 아팠던 그런 사건. 근데 나중에 이게 무죄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참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참 가슴이 아픈 그런 모습들이 지금 이 유신 체제 때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대한 저항으로서 이 3.1 민주 구국 선언. 3.1민주 구국선언 76년도에 이 3.1민주 구국선언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전면적인 어떤 저항을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 그런 과정에서
79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 바로 YH의 무역 사태, YH 무역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YH 무역 사건은 무엇이냐면 이 YH 무역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가발을 만들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이 주로 근무하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여기 이제 문을 닫아요. 문을 닫게 되면서 여성 노동자들이 우리 회사 운영 더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우리가 여기서 좀 잘리면 어디 갈 데가 없다. 우리 더 열심히 일하겠다. 라고 하면서 야당 당세에 들어와서 시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유신 정부가 공권력을 투입해가지고 야당 당사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 공권력이 들어가기는 어려운 곳이 세 군데가 있어요. 첫 번째가 어디냐면 야당 당사. 두 번째가 종교 시설. 세 번째가 학교. 근데 뭐 학교야 뭐 이제 뭐 마음껏 들어가고 있고요. 이 두 군데는 정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어떤 그런 성역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야당은 들어간 거야. 이러니까 이 과정에서 이 진압하는 과정 속에서 여성 노동자가 떨어져서 죽기까지 해요. 아, 이 정말 아비규환입니다. 아비규환.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이 야당을 이끌고 있어 이 김영삼 총재가 야, 이 외신 기자를 불러놓고 야,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게 지금 뭐 이런 독재의 정부를 왜 외국 세력들은 왜 외국 외신 기자들 왜 이 보도하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격렬하게 비판을 해요. 그러자 품위 위반, 품위 유지 위반 뭐 이렇게 가지고 김영삼을 국회에서 제명시킵니다. 가 이거 뭐 그러니까 야 정말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부산 마산에서 대학생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시위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부마 항쟁이라는 것이죠. 아, 정말 그 도서관 앞에서 우리의 그 동생들이 우리의 친구들이 이렇게 끌려가고 고문받고 있다. 우리가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공부만 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라고 하면서 시위를 하게 된 것이 이게 바로 부마 항쟁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부마 항쟁을 어떻게 진압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 과정 속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오른팔과 왼팔이 의견 대립이 붙어요. 예, 의견 대립 붙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바로 차지철 부마 항쟁을 아주 강하게 진압해야 된다는 그 차지철과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에게 총을 쏘는 12.6 사태가 79년도에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12.6 사태. 그러면서 결국 박정희 정부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18년 동안 이어졌던 박정희 정부의 모습입니다.